두과시는 온주시청의 민원해결사 녹지과 공무원 이홍조 역으로 분합니다. 네. 자, 왼편부터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을 살짝 틀어서. 하루아침에 목함의 주인이 되면서 장신유의 의문의 저주를 풀 열쇠를 쥐게 된다고 하죠. 네, 정면 보시고 또 하트 포즈.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당차고 씩씩한 이홍조의 매력을 극대화할 조보아 씨의 새로운 연기 변신 또 어떨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함의 주인이 된 좀 갑작스러운 우리 홍조의 표정,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홍조가 지금 홍조를 꼈습니다, 실제로. 예,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네, 씩씩한 미소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조보아 씨였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왼편부터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을 살짝 틀어서. 하루아침에 목함의 주인이 되면서 장신유의 의문의 저주를 풀 열쇠를 쥐게 된다고 하죠. 네, 정면 보시고 또 하트 포즈.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당차고 씩씩한 이홍조의 매력을 극대화할 조보아 씨의 새로운 연기 변신 또 어떨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함의 주인이 된 좀 갑작스러운 우리 홍조의 표정,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홍조가 지금 홍조를 꼈습니다, 실제로. 예,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네, 씩씩한 미소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보아 씨였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네, 역시 왼편부터 바라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론씨는 시크 카리스마에 아련한 눈빛까지 장착한 에이스 변호사 장신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멋진 포즈, 또 손 인사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게 완벽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깃든 저주는 또 무엇일지. 장신유의 반전 매력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좋습니다. 장신유의 좀 시크한 카리스마 눈빛 좀 봐도 될까요?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로운 씨가 이번에 정말 하드 캐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운 씨. 잠시 뒤에 다시 모실게요.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왼편부터 바라보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로운 씨는 시크 카리스마에 아련한 눈빛까지 장착한 에이스 변호사 장신유 역을 맡았습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멋진 포즈, 또 손 인사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게 완벽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깃든 저주는 또 무엇일지. 장신유의 반전 매력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좋습니다. 장신유의 좀 시크한 카리스마 눈빛 좀 봐도 될까요?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로운 씨가 이번에 정말 하드 캐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운 씨.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서 주시고요.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우리 하주 씨는 온주시청의 만인의 연인 정책보좌관 권재경 역을 맡아 극중 장신유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여심을 저격할 예정입니다. 네, 오른편도 살짝 몸을 틀어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훈남 보좌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좀 장착된 미소. 우리 V를 해 보이며, 네, 귀여운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비주얼 담당이잖아요, 이 권재경이. 예, 좀 시원하게 한번 웃어 보여주시죠. 예, 비담입니다. 온주시청의 비담. 예, 권재경 역에 우리 하준 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라 씨는요, 장신유의 연인 윤나연 역으로 로맨스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조금 미끄럽습니다. 왼편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편 손 인사 간단하게. 좋습니다. 이 로맨스에 텐션을 더할 윤나연 역할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편도 한번 보시고 몸을 살짝 틀어. 네, 장신유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이홍조와의 숨은 악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떤 서사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카메라를 향한 환한 미소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예, 윤나연이 또 인테리어 또 업자라가지고 예, 아주 느낌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우리 유라 씨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네, 우리 유라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조보아 씨, 로운 씨와 함께 인연, 또 그 서사, 과연 어떤 내막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역시 왼편부터 살짝 몸을 들어봐 주시고요. 300여 년이나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인연. 네, 너무나 궁금하죠. 정면도 봐주시고요. 유쾌하고 설레는 로맨스에 더해진 애틋한 전쟁 서사까지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하트 포즈. 아, 두 분이 또 이렇게 또 합을 짰습니다. 예, 굉장히 또 호흡이 좋기로 유명하죠. 정면 보시면서 또 약간 귀여운 포즈 한번 갈까요? 300여 년을 이어온 서사니까. 예, 좋아요. V 좋아요. 예, V. 아, 좋네요. 야, 거의 뭐 인생 네컷 느낌으로. 예, 아주 포토타임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단체 촬영 이어갈게요. 우리 하준 배우님, 유라 배우님 두 분 더 모시고 네 분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네 분의 비주얼의 합 정말 너무나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 정면부터 봅니다. 정면부터. 네, 가볍게 손 인사로 우리 네 분 단체 촬영의 포토타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들이 만들어갈 역대급 시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편도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 드라마 제목만큼이나 차원이 다른 불가항력적 로맨스 이 네 분이 완성시켜줄 예정입니다. 네, 정면 보시면서 어떻게 좀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예, 조금 진보할 수 있지만 또 예, 좋습니다. 파이팅! 연애는 불가항력 파이팅입니다. 왼편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 30분 수요일 밤 10시 30분 여러분들을 모두 안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네 분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도 함께 모셔야겠죠. 네, 아우, 우리 감독님 만화 속 캐릭터 같아요. 우리 남기훈 감독님까지 모시고 또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사진에 담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 네 분과 함께하는 단체 촬영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만들어낸 이 연애는 불가항력, 얼마나 큰 불가항력적인 로맨스를 불고 올지. 자,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편도 보시고요. 네, 우리 감독님 오늘 샵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오늘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계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질의응답 시간 때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